기본소득에 관한 세계 최대의 정책축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2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탓에 온라인으로 개최했는데요. 대단원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최창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사람답게란 슬로건 아래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전면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데 지방 정부가 개최하는 정책 박람회는 드물게 전체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기획됐습니다. 때문에 관람객들은 오프라인 행사장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박람회 공식 누리집과 경기도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어디서나 손쉽게 박람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첫날 3부에 걸쳐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도정 철학과 비전을 담은 개회사 영상으로 시작.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이 바로 그 새로운 대안입니다. 박람회 주제 영상과 사회 각층의 축하와 응원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대한민국에서 더 뜨겁게 열릴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된 긴급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느낀 국민적 효용감을 완성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랜선 콘서트와 지역화폐 토크쇼, 뮤지컬 갈라 영상까지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박람회 이튿날인 11일엔 제2회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이어집니다. 세계 11개국 27명의 연사가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사회실험과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경기CGTV 최창순입니다.